뭐? 수수비보 엘사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오늘 단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요? 오늘 10시까지 판매됩니다. 10시까지요. 보마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정말 지난 이제 보름 전부터 1월 뭐 중순부터 엘사의 수술비 보험이 두 구자로 가입이 되면서 정말 묶고 더블로가 수술 보장 금액이 두 배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이죠. 1월 31일 오늘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내일부터 2월 1일부터는 두 구자가 아니고 한 구자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장 금액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날씨도 춥고 분위기 썰렁한데 보장 내용까지 보험 내용까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엘사 수술비 보험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장점이 있길래 왜 보호망이 저렇게 난리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7위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보장 금액이 매우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50대 60대 부동의 1위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수술하면 요즘에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거의 다 안 해주잖아요. 웬일이야. 그런데 이 금액이 일단은 후발성 백내장까지 하면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담낭, 담도까지 또 거기다가 위, 대장, 용조까지 하지정맥류, 무지외반증 여성분들, 갑상선 결절, 작은 근종, 난종 아니면 유방 섬유선종 부인과 질병 쪽으로도 높은 금액 그리고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인공관절, 치환술하면 초기, 중기, 말기까지 다 모두 다 싹쓸이 수술하면요 무려 3,78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수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수천 가지 질병 코드로 인한 수술 시에는 매 회당 반복적으로 종수술비 성인 주요 생활질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표준체뿐만 아니고 유병자 325 간편보험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재진단만 아니면 패스.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패스.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패스이기 때문에 뇌혈관, 심혈관으로 통원 치료하신 분들 혹은 2년이 지나서 입원 수술을 했던 분들 그리고 사고 다발자 아니면 병원의 잔병치레 자주 가셨던 분들 모두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수술비 보험 어느 보험사든 다 있어요. 생명 손해보험 또한 다다음 달 가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수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집중과 선택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보호망 오늘 말일인데요. 오늘도 밤 10시 11시까지 불태우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사후 보상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엘사 수수비보 그동안 즐거웠다. 이거 또 언제 나올라나. 언제.